이것도 아, 굉장히 이거야. 유명한 사진이에요, 사실은. 네.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. 옆에 독수리가 있습니다. 네.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독수리는 이 아이가 죽으면 아이를 먹으려고 하죠. 아. 사진작가는 사진을 찍어야 해요? 아니면 사진을 찍지 않고 아이 도와줘야 합니까? 찍고 도와주면 안 될까요? 물론 사실은 이 안에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퓰리처 상을 받은 케빈 카터는 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상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비난을 받았죠. 네. 엄청난 세계적 비난을 받았어요. 이 네. 사진을 보고 많이들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사진이 갖고 있는 비인간성을 본 거죠. 네. 구경꾼. 어찌 보면 이거는 일종의 포르노 같은 것이기도 한 거예요. 우리는 이 현실과 굉장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보며 굉장히 거대한 충격을 받고 그걸 느끼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채널로 돌아가고 내 우리 생으로 돌아가 버리겠죠. 제가 뭐 사진을 한 장 한 장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라는 거죠. 이 책은 세계사에서 잊혀서는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을 담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던져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책과 한번 그냥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책이 아닌가.